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지금 오늘 11장 읽을 차례거든요. 근데 앞에 하나님께서 벌써 9가지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릴 벌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벌을 내린 다음에야 그가 너희 모두를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완전히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백성들을 시켜서 이웃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을 그들에게 주도록 요청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게 만드셨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미 이집트 백성들은 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대잖아요. 지금 파라오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막 부정하지만 그 신하들과 이 백성들은 다 이미 다 생각을 다 바꾼 거죠. 다 하나님께로 이미 넘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초반에 예언을 하셨었죠.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미 3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나는 또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에 빈몸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모든 히브리 여자는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이나 그 집에 사는 이집트 여자에게 은부츠와 금부츠와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꾸며주어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이 준 것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 약속을 또 지키시는 거죠.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에 내가 이집트 온 나라를 다닐 것이니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보좌 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자 노예의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소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야 나는 떠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크게 화를 냈대요. 이제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었죠. 모세는 간청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을 쟁취하는 완전 그 승리자의 자세로 완전 막 파워 당당.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해져요. 그리고 여지껏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재앙은 다좀 이렇게 물질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에 대한 심판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간다고 하니까 파라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이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시대의 정서에는 처음 태어난 것, 그러니까 마지에 대한 소중함이 남달랐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처음 태어난 마지는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벌은 그 당시에 백성들과 왕에게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11장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경고하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열 번째 재앙은 여태까지 나왔던 이열 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데요. 단순히 파라오의 항복을 그냥 끌어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로서, 한 민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맏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죠. 여기 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22절에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계속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퍅하고 고집불통이었던 이 파라오가 그래도 조금씩 이제 약간 비굴해지는 모습까지 이렇게 다 지켜보면서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의 교만함이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하게 하는 지름길이구나. 이 교만함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죄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겠어요.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만이 살 길이다. 오로지 순종만이 살 길이다. 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